단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보냈던 그 시간들은 정말 소중하고 또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문단 활동을 같이 해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청문단을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이사님과 원장님, 그리고 지금 계시든 계시지 않든 함께했던 모든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청문단 활동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좋았고, 세인과 소통하는 기회를 청소년들 충분히 가졌으니 이때 키운 역량을 앞으로도 더 글로벌한 인재가 되기 위해 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다른 외국인을 본다는, 보고 만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쉽게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갈 때마다 되게 행복했고 얼른이 팬데믹이 잘 마무리돼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당원들이, 그리고 저는 너무 많이 배우고 갔던 시간들이라서 감사했습니다. 사람들?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단원들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좋은 작품, 그리고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로 더 이름을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좀 영어도 된 것 같고, 이제 또 경험이라는 게 쌓이다 보니까 또 이제 또 작년 이제 1년 동안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 그거를 이제 그걸 결정할 수 있게도 도와준 것 같고, 이제 이 나라랑 인종이 다르더라도 이제 서로 쉽게 교류하고 이제 서로 친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더 전 세계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소통에 있어서의 장애가 없어진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가야 될 방향은 그런 글로벌을 이제 이야기나 작품 속으로 담아내는 이야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확확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작게는 지금 대학이라는 새로운 공간도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적응도 하면서 나중에는 제가 좀 더 개척도 해나가고 싶은 그런 방향으로 살고 싶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청문단 단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소통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시대에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시켜서 청문단에서 가진 소통력,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그런 능력을 사람들에게 모두 갖추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제 만족하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와서 그냥 언니처럼 고민 상담을 해주면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이미 완성한 선배들이 그 나머지 좀 더 구체적인 작업들을 해주고 그거를 단원들한테 공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항상 활동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Cheers! Cheers.